유출 문제와 엔젤을 여러 회독하며 확실히 잘 것으로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구평 후에 실무를 병행하며 실전감을 키웠고 수능 직전에는 내가 자주 틀리고 실수하는 것들을 정리해서 자주 보고 기출을 다시 풀며 공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러셀 대치에서 공부하여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 정시 일반 전형으로 합격한 이영주입니다. 코로나 이슈 때문에 말도 많고 논란도 많았던 이번 수능이었는데 혼란을 뚫고 좋은 성과를 얻어 뿌듯합니다. 재수종합학원과는 달리 내가 원하는 스케줄을 짜고 자습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좋았는데요. 동시에 너무 풀어지지 않게 관리해주는 것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러셀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구평 전까지는 동일한 방식대로 공부했는데요. 기출문제와 엔젤을 여러 회독하며 확실히 잘 것으로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구평 후에 실무를 병행하며 실전감을 키웠고 수능 직전에는 내가 자주 틀리고 실수하는 것들을 정리해서 자주 보고 기출을 다시 풀며 공부했습니다. 국어는 모의고사를 푼 직후 혹은 당일 내에 다시 한번 한 세트를 풀었습니다. 그런 다음 처음 푼 제 시험지와 비교하며 제가 확립한 독해법, 풀이법과 비교하며 피드백을 진행했습니다. 영어는 모르거나 헷갈리는 어휘, 구문들을 위주로 복습했습니다. 그리고 수학, 과탐은 찍어서 맞췄거나 오래 걸렸거나 몰랐던 문제들을 일정한 기간을 두고 두 번씩 복습했습니다. 저는 국어 과목이 가장 취약했습니다. 작년 실패 원인을 분석해본 결과 기출에서 벗어난 지나친 사설 공부가 문제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평가원 기출 분석에 집중했습니다. 우선 구평 전에는 사설 공부를 중단했습니다. 평가원 기출 문제를 풀이한 직후 제가 전에 풀었던 지문과 비교하며 독해 방식을 보완하고 다듬었습니다. 문법은 EBS 수특과 수완을 풀고 예문을 문법 개념과 연결 지으며 여러 번 읽었습니다. 결국 수능에서 1등급이라는 성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선 개방형 구조가 좋았습니다. 가끔씩 멍 때리거나 집중이 안 될 때 주변 친구들이 집중해서 공부하는 것을 보며 자극받아 저도 집중해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대성 프리미엄 모의고사를 뽑고 싶습니다. 전과목 모의고사인데도 과목별 난도가 크게 차이 없이 균형 있었고 양질의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또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이 좋았는데요. 공부하다 제가 하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 다른 상위권 친구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할 때 공부의 방향성을 정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학원에 못 나가던 시기에 리듬이 깨질 수도 있었지만 담임 선생님의 지속적인 연락과 관리로 원래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지구과학 과목이 수능 직전까지도 점수 편차가 커 불안했었습니다. 그때마다 과거의 저와 비교하며 제가 어떤 부분에서 나아졌는지 개선점은 무엇인지 분석하며 수능 전날까지 공부하고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수능 지구과학 1등급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복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친 양치기보다는 2-3회독씩 진행하며 자기가 푼 문제들을 확실히 자기 것으로 만드는 데 집중하세요. 그렇게 수능 준비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